두 사람이 동일한 위도의 다른 위치에서 평행하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은 만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둘은 북극점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세계지도처럼 평평하지 않고 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시공간에 적용해봐요. 시공간 속 두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에 있습니다. 물체의 시공간 속 경로인 세계선은 시간을 따라 평행하게 올라가요. 시간은 흐르고 위치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시공간이 지구처럼 휘었다면 세계선이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중력입니다. 이제 머나먼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서 우주선을 타고 배회하는 당신을 상상해봐요. 지구와 가까워진 당신은 중력에 의해 가속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등가올리에 따르면 자연악화하는 우주선 안은 여전히 무중력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당신과 스마트폰은 점점 가까워지고 가발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지구를 둘러싼 시공간이 가로선을 따라선 양의 곡률로 휘어있고 세로선을 따라선 음의 곡률로 휘었기 때문이에요. 시공간의 굴곡이 인력과 청력을 만드는 것이죠.